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도현입니다. 켄트라가 제주에서 지내면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Well, baby, I never did stop from going out to explore. 여러분은 바닷가를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제주의 여름을 만끽하려면 역시 바닷가를 가야겠죠. 오늘 켄트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를 얼마나 자주 가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Jeju is such a beautiful place. Yes, I love the summer here. So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About twice a week. 오늘의 first key pattern. How often do you 동사? How often do you 동사? 당신은 얼마나 자주 무엇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Kendra는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Go to the beach, 바닷가에 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In the summer, 여름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여름에 얼마나 자주 바닷가에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 how often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아주 포괄적으로 항상 간다, always 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 나는 가끔 가요, sometimes 라는 단어를 넣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never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좀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한 달에 두 번, twice a month, 1년에 세 번, three times a year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first key pattern, how often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how often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낚시 가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낚시하다 라는 동사를 알면 되겠는데요. 낚시하다는 go fishing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앞에 오늘의 패턴과 함께 How often do you go fishing? How often do you go fishing?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낚시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외식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외식하다, 즉 밖에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eat ou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당신은 얼마나 자주 외식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방 청소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을 청소하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clean your roo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당신은 얼마나 자주 방 청소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How often do you go to the beach in the summer?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요즘은 제주 어느 장소를 가도 중국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I think lots of Chinese people are coming to Jeju these days. I think so. I see them everywhere. So can you speak Chinese? No, I can't. I think I'll have to learn some.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Can you 동사?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Kendra는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Speak, 말하다 라는 뜻이죠. Chinese, 중국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peak Chinese, 중국어를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당신은 중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can you 동사 이 패턴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두 번째 패턴, can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당신은 제주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다 라는 동사는 speak, speak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제주어, 즉 제주 방언이라는 뜻으로 제주 dialects, 제주 dialects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의문문에 넣는 any를 함께 집어넣어서 Can you speak any Jeju dialect? Can you speak any Jeju dialect? 당신은 제주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포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장하다 라는 표현은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다 정도의 영어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만들다, make, 이것, it, 가지고 가다, to go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ake it to go, 가져갈 수 있게 만들다, 즉 포장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앞에 오늘의 패턴과 함께 can you make it to go, can you make it to go,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노래 잘 하시나요? 노래를 잘 하니? 잘할 수 있니? 이 표현 역시 오늘의 패턴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노래하다 라는 sing, sing 이 단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Can you sing? Can you sing? 노래를 할 수 있나요? 가 아닌 노래를 잘 할 수 있나요?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오늘은 how often do you 동사 그리고 can you 동사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예문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해 보신다면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겠죠?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